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0학년도 9월 모평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궤도에 따라서 마찰이 없기 때문에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겠죠. 물체 AB가 각각 높이 2H0, 그 다음에 H0인 지점을 V와 2부의 속력으로 지난다. 이렇게 다 잘 표기가 되어 있고요. H0인 지점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다. 그쵸?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럼 여기 곱하기 4배. 요게 이제 문제의 요건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궤도의 구간 1, 2는 각각 수평면, 그 다음 여기는 경사면이고 구간 3는 높이가 4H인 수평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거면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의 3분의 5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간의 관계를 좀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를 통과할 때 여기에서 속력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문제는요, A, B가 다른 거라면, 아니 그러니까 같은 거라면, 만약에 이게 MGH죠. 그러니까 질량이 같다고 하면 MGH가 이걸 2로 놓으면 얘는 2로 놓을 수 있고요. 그때 만약에 이 지금 V2부의 제곱의 운동 에너지는 요게 제곱이니까 4E-로 놓게 되면 요거는 E-로 놓게 돼서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더한 것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질량이 달라요, 지금. 같은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요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 보자는 거죠. 우선 B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B부터 보게 되면, 자, 요 상황에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얘 질량을 m으로 하죠. m, small m. 그래서 m, m에다가 결과적으로 2vo, 저기 2vo인데 그냥 v로 할게요. 아, 귀찮아요. 첨자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첨자 다 떼어 버릴게요.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mgh만큼. 이것도 이거 띕니다. h0에서 h만큼. 그렇죠? 요거예요. 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거, B의 운동 에너지가,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지금 현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2분의 1 MEV의 제곱이죠. 그쵸? 그것이 포텐셜 에너지, MGH의 4배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띄워버리고, 8 되고 4니까 2 되니까. 그렇죠. V제곱이라는 것은 얼마? 그렇죠. EGH라는 우리가 조건을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그럼 요 상황에서 보세요. GH가 2분의 1 V가 되니까 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이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형태로 다 그냥 바꿔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4V제곱에다가 요거 V제곱이 되죠. 2분의 V제곱이 되니까 요 2분의 1 빼면 그럼 어떻게 되냐? M에다가 5V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게 요 부분에서의 속력은 요 녀석이 되겠죠. 요 녀석. 그래서 요때 속력은 루트 5V가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조건을 하나 구한 거고. 그 다음에 A 상황에서 보면 요 녀석이, 요 녀석. 라지 M으로 볼게요. 두 질량을. 그러면 요 녀석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라지 M V제곱에다가 그때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MG에다가 EH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요때도 보면 EGH가 V제곱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MV제곱에다가 요게 그냥 MV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MV제곱이 되니까 요 녀석을 또 한 번에 나타내게 되면 2분의 1로 묶어주면 요거 M에다가 V제곱에다가 요거 EV제곱. 그렇죠? E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해주게 되면 총합 3V제곱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 속력에 해당한 거니까 요거 루트 씌워주면 루트 3V가 지금 A 구간, 1구간 왔을 때 순전히 운동 에너지만 있었을 때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했을 때 그때 속력이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A 대 B에, 그쵸? A 대 B의 속력 B가, 지금 여기가 B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다. B를 먼저 썼네. 그럼 여기 A가 루트 3V 대 루트 5V에요. 근데 이때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이 이동 거리는 똑같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이제 이렇게 거리를 뭐 S라고 한다면 뭐 S분의 하니까 요건 이제 역수 취해주면 되겠죠. 역수. 그러니까 요 A 대 B는 뭐 V라는 거 다 날려주면 결과적으로 걸린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쓸게요. T A 대 T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역수니까 루트 5 대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A가 B의 3분의 5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TA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5,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루트 3, 루트 5의 TB 이런 식으로. 그래서 루트 3분의 루트 5배가 됩니다. 이 배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볼게요. 2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지점의 높이가 H라고 지금 이제 주어져 있어요. 요 H다. 이건 뭐 간단한 건데, 지금 A의 운동 에너지니까 A의 토탈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맞죠? 그러면 2분의 1 m3v 제곱인데, 이게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려면 이게 이제 절반으로 나누면 되죠. 즉 2분의 3, 2분의 3인데 4분의 하고 m3v 제곱 이렇게 둘로 쪼갤게요. 4분의 1 m3v 제곱 이렇게 쪼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요 우리 관계식을 또 보게 되면 V제곱이라는 게 얼마? EGH니까 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분의 1에다가 2 곱해주면 바로 2 쓸게요. 여기 2로 되고 그 다음에 3이 있으니까 2분의 3 M의 GH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한다면 MG 얼마? 2분의 3 H가 되니까 요게 H0가 아니고 2분의 3 H0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 H0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같은 지점이 이게 아니죠. H0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디귿에서 3에서 B의 속력은 V다. 자, 이 부분 올라갔을 때 B의 속력을 물어봤다. 그럼 B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냐면 이 녀석이에요. 맞죠? 그래서 B의 총 역학적 에너지 밑에다 쓰겠습니다. 2분의 1에 M5V 제곱이 총 역학적 에너지죠. 이 중에서 얼마만큼? 4H만큼 장전이 됐어요. 즉 MG 4H만큼 포텐셜 에너지를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이 운동 에너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 중에서 속력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근데 이 녀석 보세요. 또 이 녀석. 이 녀석을 또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꿔볼게요. 지금 EGH가 V제곱이니까 그죠? 4GH니까 이게 2V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녀석이 얼마냐면, 우리가 하면 2MV 제곱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거 넘겨주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전체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5MV 제곱에서 2분의 4MV 제곱을 빼니까 2분의 1MV 제곱이 되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형태는 2분의 1 m에다가 똑같은 질량에다가 요 지금 네모의 v 제곱에 해당하는 게 요 값을 가져야 되지, 그렇죠? 요거 똑같고 하니까 요 네모 제곱에 들어가는 게 v 제곱이 돼야 되니까 네모는 v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v 제로다. 요거 맞는 네모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답은 디귿만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